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 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이외되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 용사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세우신 것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자가 되자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역시 주님 기드온의 300 용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주님 앞에서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주님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셋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인데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대적들은 모래산 위에 진을 친 자들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 바다 끝 모래 위에 진을 친 자를 누구로 말했어요? 바로 사단을 표현할 때 모래 위에 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백성들, 기드온에 속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들이 진을 아무리 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 것은 모래 위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모래 위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래라는 것은 모래와 반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모래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게 모래이죠. 모래는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모래입니다. 주님이 이 모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에 막혀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집을 짓는 자, 이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말씀할 때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표현되어지냐면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자, 이런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가면 용이 그 여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금 미디안 사람, 그 진영 사람들이 모래산 골짜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용은 교회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용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싸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와 같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 손에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서 그 일에 소홀함이 없는 자세가 바로 일찍이 일어난 자세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 게으르지 아니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게으른 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등등 많은 이유를 대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또한 적군이 침범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무찌러야 될지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과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어야만 돼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었을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드온은 바알이 그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의의 군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군병의 삶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사고 살다가 어느 날 죽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의의 군병으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의의 군병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불의와 싸우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먼저 허문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제단,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원하는 이러한
육의 사람, 탐심과 자기 의와 이런 것들을 늘 경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뜨린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로 7년 된 둘째 소를 태웠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심령 속에 세워져서 죄사함,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부을 때에 결국은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함께 뭐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건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뭐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주님이 하루를 이끄시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힘입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무장한 자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각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용사들과 미디안의 진영의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르냐? 한 영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진 무리고, 다른 무리는 각각인 무리다는 거야. 물론 거기도 리더가 있지만, 리더가 있어도 각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들을 내가 상대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또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 또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미디안 사람에게, 혹시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다 할지라도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와 같은 교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는 내 손의 능력이, 이 손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요들과 하나님의 손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내 능력이 나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 의,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살아온 어떤 세상의 노하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든지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나로 말미암는다 라는 거죠. 구원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는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만약에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가 많으니까 다 버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내 의가 어느 만큼 충만해 있으면 이거 다 주님이 털어내신다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왜? 구원은 바로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주의 종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내가 기도해서 혹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 입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기도를 해줬는데 질병이 나았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손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꾸짖으세요. 어려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한테는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만큼 양육을 해서 좀 성장해 갔는데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혼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들짐승처럼 배회하던 그러한 자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도성을 쌓고 그곳에서 왕국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착 짓고 그곳에서 왕처럼 자기가 도성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거를 누리는 거를 즐겨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강성하게 한 것이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나의 손이 이렇게 모든 일을 잘했다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구원이라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여호와 이름이 욕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주인데 그 이름을 다른 자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어지니까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를 스스로
뭔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행위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 거예요. 미디안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적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죠. 그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천한 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쓰시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생각조차도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도록 여러분은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비우면 주님의 것이 채워져서 하늘의 지혜가 채워져서 하늘의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앞서가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라고 했느냐. 그들은 돌밭에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돌밭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곧 시들어져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돌밭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질 못하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돌밭에 심령을 가진 자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돌밭의 심령이 가졌다면 두려워 떠는 자가 돼서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나는 두려워 떠는 자니까 그러면 전쟁 안 하고 그냥 가서 다른 사람이 싸운 데서 편안하게 쉬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둘째 불못으로 떨어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당연히 그것을 능히 진멸하실 분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워하는 의미는 자기의 식구들을 걱정하는 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내 식구들은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라 그러죠.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세요. 부모, 자식, 형제,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외면하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요? 누가 나의 통치자요? 나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가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여,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진 사람은 내 아내, 내 자식들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 가족과 자식과 내 육체의 삶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둘째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예요. 담대한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는 되면 안 돼요.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면 회개해서 쫓아내고 다 뽑아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능력이시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이 만 명이 남은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자를 지명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지명하여 뽑아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욥기 23장 13절 말씀에 그 뜻이 일정하시고 누가 능히 그 뜻을 돌이키겠느냐,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뜻이 세워졌으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할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느냐는 거죠. 택함을 받는 자는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예요. 그렇다면 기드온과 함께 싸우는 300용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용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싸움은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서 헛어먹는 사람. 다른 하나는 머리를 물에다가 박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자,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뒤통수를 누가 와서 친다면 누구를 치겠습니까? 코를 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당연히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죠.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핥아먹는 사람은 손에 물을 담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눈은 다 볼 수 있어요. 좌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려서 코를 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전쟁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300용사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너는 내 자신과 그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자, 우리가 물을 먹을 때 말씀을 만약에 먹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먹는 사람이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를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 왜냐하면 그 밤에 그들은 출애굽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언제라도 하시라도 주님이 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심령. 늘 주의 말씀을 먹기는 먹되 깨어있는 자. 이러한 자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거죠. 이 300이라는 단어가 알파벳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는 갈코리 4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갈코리 4개 중에 3개는 그대로 있고 맨 네 번째 거가 왕관이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말하고 네 번째 왕관을 쓴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한 뜻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왕관을 쓴 신의 맨 왼쪽에 있는 막대기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은 왕 중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다 태우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 태우는데 무엇을 무너뜨리고 태우냐 하면 마귀 권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30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택한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대적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될 때 이 300용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내 안에 탐심, 육적인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300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중에 두려운 자는 떠나보내고 그 중에 머리를 물에다 박고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그리고 300명만 택해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첫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숫자의 많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육적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냐고 오직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왕중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냐? 늘 살펴서 보고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전쟁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로 선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떤 자로 준비되어져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으로만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육에 대해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의의 군병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겠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옷을 입혀준 갑옷을 입은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능히 그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늘 깨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능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